그 첫 번째 여정은 전라남도 장성군의 한 김치 제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절임 배추부터 전라도 지역의 특수 김치까지 총 10여 종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팔도 김치 중에도 천맛 쫓기로 소문난 전라도 김치 맛은 하루 생산량만 봐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장김치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하루에 2.5톤, 3톤까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김치 종류를 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총 생산량이 5톤까지도. 김장철이면 전라도 포기김치는 가장 많이 팔리는 효자 상품입니다. 고춧가루 양념을 넉넉하게 넣어주고 다양한 젓갈로 김치 맛을 더한 덕분이죠. 김치의 먹음직스러운 빛깔 덕분에 밥 생각이 절로 납니다. 뭐 여기는 젓갈을 완도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그 산지에서 절여가지고 젓갈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젓갈이 참 맛있어요. 작업자를 따라 들어간 곳, 김치 양념의 맛을 내는 천연 조미료 보관 창고입니다. 모든 재료들은 손수 만들어 사용합니다. 개운한 맛을 내는 육수부터 단맛을 내는 배즙, 그리고 고소한 맛을 내는 비법 재료가 있는데요. 일반 멸치젓으로 이제 많이 삭으면 좀 고소한 맛을 내주거든요. 멸치젓으로 멸치젓 먹어보면 상당히 고소해요. 근데 달여주면 향이 더 고소하고 좀 김치하고 잘 어울려서. 전라도 김치의 구수한 향은 한 번 푹 끓여낸 멸치젓에 있습니다. 한 곳에 서서 김치를 버무리는 작업자들과는 달리 유독 바쁘게 움직이는 한 사람. 김치 속 재료를 만드는 작업자입니다. 가장 먼저 전라도 김치 맛의 핵심 재료인 멸치젓을 쏟아 붓습니다. 이거는 단채로요. 단채로 들어가고 무슨 감칠맛의 대명사 멸치젓 10kg에 아삭한 김치의 식감을 살려줄 새우젓까지. 전라도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운이 맛있어요. 젓갈의 오묘한 조화, 김치 맛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젓갈 분쇄 작업이 끝나자 황급히 사라져버렸던 작업자.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힘들습니다. 저도 덩어리를 깨야 되니까 많이 키워야 돼요. 전라도 김치에는 풀죽이 빠지질 않습니다. 진짜 저러고 고구마 전분하고 고구마 전분? 네. 하루에 두 번, 작업자의 끈기와 정성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전라도 김치는 총 15가지의 재료가 섞여 김치 속이 만들어집니다. 마늘, 생강, 사과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요. 전라도 김치의 양념은 모든 재료를 갈아서 사용합니다. 15가지의 재료가 김치에 고스란히 스며들 수 있게 하는 비법은 바로 풀죽입니다. 풀죽의 양에 따라서 김치의 농도와 점도, 색깔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모든 재료를 일정한 형태로 갈아서 사용하면 김치 숙성이 잘 된다는군요. 양념이 고춧가루 넣었을 때 잘 섞어져서 김치가 그래야 버무려 걸립니다. 꼬박 3시간이 넘게 걸린 재료 준비 과정. 곱게 갈아진 10여 가지의 재료는 한 곳에 모아 섞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제 남은 재료는 젓갈만큼이나 많이 넣는다는 고춧가루. 매운맛보다는 걸쭉한 양념을 선호하는 전라도의 입맛에 맞춘 겁니다. 고춧가루는 젓갈의 비린맛도 잡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또 뭐예요? 네, 멸치 액젓이요. 나오는 또 맛이 있겠죠? 정말 많은 양의 젓갈이 들어가네요. 아무쪼록 맛있어요. 젓갈이고 맛있어야 김치도 개운하고 시원하고 맛있어요. 약 1시간가량 섞어낸 김치 양념. 김치 양념은 수작업이 아닌 기계로 혼합하는 과정에서 숙성됩니다. 회전판의 열기로 자연스럽게 깊은 맛이 우러납니다. 약 80여 포기의 배추를 버무릴 수 있는 양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김치의 양념으로 거듭납니다. 바로 전라도 여수의 특산물 갓김치입니다. 온 국민이 즐겨 먹는 별미 김치인데요. 중국에서 저런 김치는 못 먹어봤었죠? 응, 안 먹어요. 한국에 와서. 好吃。 잎과 줄기를 김치로 담가 먹는 갓은 전라도 지역에선 빼놓을 수 없는 밑반찬 김치입니다. 일반 배추보다 싱겁게 절이는 갓김치는 버무리기 직전에 매운맛을 중화시킬 비법 재료를 넣는데요. 갓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젓갈을 좀 더 희석해요. 3시간 동안 절인 갓에 숙성시킨 양념을 묻혀나가는 작업자들.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줄기 하나하나를 손으로 잡고 묻히는데요. 때문에 버무리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배추가 더 쉬워요. 거칠고 골고루 묻혀야 되는데 신경을 잘 써요. 하지만 너무 많은 힘을 주고 갓김치를 버무리면 자칫 풋내가 날 수도 있다는군요. 때문에 한쪽 방향에만 양념을 묻히기보다는 갓을 뒤집어가며 양념을 골고루 묻혀주는 것이 실패 없는 갓김치 만드는 비법이랍니다. 익으면서 수분이 많이 생기는 갓김치는 양념을 넉넉하게 묻혀야만 오래 두고 먹어도 맛있는 별미 김치가 됩니다. 양념에 버무려진 갓김치는 주문량에 따라 약 10kg씩 소량 판매됩니다. 포장 단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작업자들. 공기가 차지 않게 이제 최대한 꽉 빼서 포장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나갈 때 박스 포장을 할 때 이제 부풀어서 박스 포장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포장할 때 최대한 공기를 빼서 포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작업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한다는 포장 작업.
간혹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운반 중 터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고된 작업의 결과물이 화사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다 끝나셨어요? 다 끝나. 써 있대요. 갓김치는 매년 이맘때면 주문량이 늘어납니다. 매일 1톤가량의 주문량을 맞추다 보면 새하얀 작업복은 어느새 빨갛게 물듭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의 매운 맛을 제대로 본 모양입니다. 연중 최대 성수기를 보내고 있다는 전라도의 김치 공장.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선 매일 전쟁터 같은 작업 현장을 묵묵히 지켜내야 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전라도 김치 공장. 이곳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1톤가량의 별미 김치를 담굽니다. 무금치는 가을에 담아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담는 무금김치거든요. 내년에나 먹는 거예요. 일반 포기김치와는 달리 소금의 양을 줄이고 양념을 적게 묻혀 생산한다는 묵은 김치. 1년이 지난 후에 먹는 만큼 저장 방법이 중요한데요. 1차로 공기를 차단한 후 그 위에 배추 잎사귀를 올려줍니다. 안에 공기가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아서 이제 공기 뺄 때 눌러주려고. 근데 이거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관 창고에 있죠. 보관했다가 내년에 아마 아삭하게 맛있. 네. 묵은 김치는 약 한 달간 찬바람을 쐬면서 1차 숙성을 시킨 후 영도에서 4도 저장고에서 6개월 이상 보관 후 판매합니다. 저희가 낮잠을 자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담은 거거든요. 1년 중 딱 두 달간만 맛을 볼 수가 있다는군요.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1년 정도 숙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느긋한 시간이 만들어낸 전라도의 깊은 맛 묵은 김치. 한겨울 입맛 살려줄 최고의 반찬이 아닐까요? 칼칼한 별미 김치를 만드는 김치 공장. 매운맛을 선호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김치 가공이 한창입니다. 포기김치로 판매되는 김치는 10kg씩 소포장이 되는데요. 작업자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루 수차례 반복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그야말로 베테랑. 몇 년 되셨어 하신 게? 2년. 2년 넘었어. 2년. 2년 넘었어. 잘 돌려, 잘 돌려.
공기 차단을 위한 마무리 작업도 완벽하고 정확합니다. 몇 킬로나 포장하세요? 10킬로 250개 내지 이상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킬로를?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치의 종류는 약 20가지. 판매량만 해도 무려 5톤에 달합니다. 경상도 김치는 아무래도 부산은 바닷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매콤하면서 칼칼하면서 포인트가 이제 젓갈입니다. 멸치 있죠. 맛있는 경상도 김치의 특별한 맛의 비법은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저희 이제 부산 김치에 양념 들어가는 거죠. 배추김치 300포기를 만들 수 있는 김치 속 재료. 여느 지역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붉은 새우는 감칠맛을 더하는 재료라는데요. 이 말통에 받아가지고 저희가 일단 제육 특성상 맥주시 좀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한 통 다 하면 얼마나 쓰세요? 한 10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열흘이요? 이렇게 많은데? 네. 일반 멸치 액젓과는 달라 보입니다. 3년이 안 되면 나 이런 맛이 잘 안 나죠. 아주 자연 빛깔로 나거든요. 네. 부산 쪽에서 약간 매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태양초를 물에 한 30분 정도 돌려가지고 이걸 두 번 지금 갈아가지고 또 일로 넣을 겁니다. 칼칼한 맛이 많이 나고 매운하면서 칼칼한 맛이 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칼칼한 맛을 선호하다 보니 마늘의 양이 많습니다. 홍고추를 통째로 갈아 넣어주는 것도 경상도 특유의 김치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고춧가루 색깔로 김치가 잘 나가요. 첫째, 두 번째가 이제 칼칼한 맛을 냅니다. 매운 맛과 함께 감칠맛을 더할 3년 숙성한 멸치 액젓도 많은 양이 들어갑니다. 김치 속 재료를 만드는 또 다른 작업장. 2시간가량 끓여낸 해물 육수입니다. 경상도 쪽에는 육수를, 해물 육수를 많이 넣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감칠맛이 김치에서 깊은 맛이 나거든요. 해물 육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김치. 그 비법 재료를 공개합니다. 부산 기장에서 나는 감칠맛이거든요. 뜨거워서는 감칠맛. 이건 깊어지면 시원한 맛을 내고. 이게 이제 고추신데요. 칼칼한 맛을 내면서 감내를 가버린 거예요. 북어 대가리부터 고추씨까지 개울하고 칼칼한 육수는 김치 양념을 잘 섞이게 한다는데요. 경상도 김치 육수를 많이 씁니다. 약간 시원한 맛하고 감칠맛, 그 다음에 약간 매콤한 맛, 자극적인 맛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육수를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김치 육수거든요. 여느 지역과 달리 파는 갈지 않고 매운맛을 살리기 위해 굵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님? 육수. 네. 잘게 채 썬 무도 그대로 쏟아붓고 매콤한 맛을 극대화시킨 김치 속 재료들. 약 1시간가량 섞어줍니다.
엄청난 양의 잘게 썬 배추가 준비되고 이거는 슬라이스. 슬라이스? 예, 슬라이스입니다. 잘게 썬 배추김치는 볶음용 김치로 판매되는데요. 양념 조금 넣으셔야 되겠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버무리다 보니 맨 앞줄과 뒷줄의 합동 작전이 중요합니다. 공동 작업의 결과물은 정말 먹음직스럽게 버무려졌습니다. 밥 한 그릇이 절로 생각나는 빛깔입니다. 이번에는 크기가 좀 더 큽니다. 막김치. 이건 막김치. 저장해서 먹는 김치가 아닌 겉절이처럼 수시로 담가서 먹는 맛김치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작업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손맛이 더해집니다. 아이고, 기계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면 더 맛이 있겠죠? 아, 손맛이. 예. 아이고. 그래도 힘드시잖아. 예. 손맛 살리기 위해서. 손맛 살리기 위해서. 손맛 살리는 작업 과정은 작업자들의 노동력을 배로 끌어올립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배추를 버무리다 보니 온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 차례 작업이 끝나가나 싶은 순간 이번에는 총각김치가 작업대 위로 쏟아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반찬, 총각김치. 맛있는 만큼 작업자들의 손길이 유독 많이 가는 김치입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듬고 포장까지. 총 7번의 공정을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들어냅니다. 경상도 김치는 대표적으로 이제 파김치, 부추김치, 현미김치를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하고 많이 만들고 손때 많이 먹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경상도는? 네네. 경상도를 대표하는 김치의 특징은 매운맛과 함께 자극적인 맛을 선호합니다. 때문에 알싸한 맛의 파김치,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을 살린 총각김치가 김장김치에 빠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콩잎을 즐겨 먹던 식습관의 영향으로 향이 강한 깻잎김치를 즐깁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경상도의 김치 공장. 이른 새벽, 1층 전 처리실이 요란합니다. 이곳에선 김치 가공에 필요한 재료들을 1차 손질해 2층 가공실로 올려보냅니다.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기계를 조금 마음대로 뭔가 신선도가 떨어지고 조금 눌러지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자들. 오늘 만들 김치는 뭘까요? 깍두기 하려고요. 깍두기. 아. 가공 작업이 시작되는 아침 시간에 맞춰 재료 손질을 끝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쉴 틈 없이 움직이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김치를 만드는 과정 중 가장 고된 작업입니다. 5명의 작업자가 2시간에 걸쳐 손질한 무는 총 100박스.
거는 뭐 1kg 이상 되는 거 있어요. 작은 거는 1kg. 물 부려줄 수 없고 뜨잖아요. 뜨니까 그 많이 안 무거워요. 2층 가공실로 옮겨진 무는 절단 작업을 거친 후 소금에 절입니다. 무를 통째로 넣자 순식간에 잘려 나오는데요. 그런데 깍두기를 담기엔 크기가 좀 커 보입니다. 이게 이제 텃밭집 종류의 한 가지인데요. 부산에는 텃밭집이 유명하기 때문에요. 내가 특별히 제작을 맡겨가지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깍두기보다 배로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풀어보면 물렁물렁한 거는 식감이 네. 없거든요. 네. 이게 물이 많이 나오고 시원한 맛입니다. 그러게. 네. 네. 이거는 단단할수록 맛이 좋은 무김치가 됩니다. 하루 전날 소금에 절여둔 절단된 무가 작업대회 한 가득입니다. 배추와 무를 섞어 만드는 혼합 깍두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이거 오늘 다 고무되실 거예요? 네. 와. 전부 다 매일마다 해요. 매일마다. 작업대 위를 꽉 채운 재료들. 공동 작업의 버무리기 과정은 규칙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는 양념을 듬성듬성 뿌려 섞어주고 나면 중간 그룹이 김치의 색깔을 단계별로 익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와 배추를 골고루 섞어서 포장 단계로 전달하는데요. 작업자들의 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순식간에 포장 작업대로 이동하는 김치.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힘드세요? 땀이 나요. 이거. 땀 나세요, 이거 하면? 힘들 때 힘이 많이 가니까 네. 땀도 나고 힘이 들고 이거 할 때는. 작업자들의 오랜 호흡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무 2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무김치에 고춧가루 색깔을 입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작업자들의 노동력이 두 배로 필요한 상황. 드디어 끝이 납니다. 혼자 잘해도 안 되고 예, 같이 호흡이 척척척해서 맞아야지.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시간이 동일하다 보니까 빨리 진행이 작업자들의 열정이 섞여 만든 경상도식 석박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치 공장의 시작과 끝은 포기 김치입니다. 오늘도 매운 열기 속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고군분투하며 손맛 담은 김치를 만들어낸 작업자들. 가장 중요했던 작업은 작업자들의 호흡이었습니다. 김장 대작전. 올해도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조심해서 전철에 가니까 돌아가고 내가 만든 김치를 생기게 먹어서 반면에 되니까 맛있게 먹어주시고 어머니에게 김치란? 생활이다. 생활이다. 생활이다? 아, 왜요? 어, 이거 생활이 옵니다. 숨이 좀 왔다 이거. 김치가?